2편은 그보다는 살짝 덜 알려졌을 수도 있는, 혹은 규모적으로는 첫 번째 소개했던 도시들과 조금 다르게 작은 도시 이쪽으로 준비도 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케데레, 시실리 섬, 토리노, 아말피 해변, 투스카니 이렇게 다섯 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넘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케데레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케데레. 이탈리아 리베라에 있는 절벽과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이에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절벽 바로 옆에 집들이 있습니다. 또 색깔도 하나같이 다 알록달록해서 참 예쁘죠. 사진이 정말 잘 나올 것 같은 곳인데, 칭케데레는 다섯 개의 땅이 모여서 칭케데레라고 불립니다. 파이브 랜즈를 의미하는 칭케데레는 이 동네들이 모여 다섯 개가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곳의 특징은 깎아내릴 듯한 그런 절벽과 바위 투성이 위치한 건물들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개발이 막 되어 있는 그런 뭐 대도시의 느낌이 아니라 소박한 동네, 그런 마을의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진도 워낙 잘 나오고 동네 동네마다 이렇게 걸으면서 구경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좀 걸을 수 있는 체력이 되시는 분이 간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실리 섬인데요. 시실리 섬은 이탈리아 남서부에 있는 지중해 최대의 섬입니다. 규모가 꽤큰 편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시실리 섬이라고 하는데, 뭐, 시칠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칠리아.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네, 또 주변에 작은 섬들이 또 모여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 시실리의 경우는 마피아의 도시로 불렸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네. 시실리의 경우 마피아의 도시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또 세계에서 또 가장 활발한 성충하산인 에트나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트나산은 해발 3,323m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실리 섬에서 거리 곳곳의 상점에는 과일 주스로 만든 샤베트 같은 그라니타가 많다고 하는데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토리노입니다. 토리노는 이탈리아 북서부 몬트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탈리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요. 근데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네요. 19세기에서 커피하우스와 또 중세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또 알프스 산맥에서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스키나 스노우보드처럼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토리노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서 정말 정말 유명한 것이 토리노의 수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의 사체를 덮은 후에 그 덮은 곳에서 예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리노의 수위가 있는 박물관 이 바로 이 토리노에 있습니다. 이름을 따서 토리노의 수위라고 만든 것 같네요. 다음은 아말피 해변입니다. 이탈리아 남서부 캄파니아 지역에 위치한 아말피 해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소렌토 반도 남부를 따라서 30마일 정도 펼쳐져 있는 아말피 해안은 반짝반짝거리는 이 바다가 또 맞닿은 절벽에 여러 별장과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칭퀘데레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구한 사진이 조금 좀 무서워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아까 거기는 진짜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했던 집이라고 하면, 이 아말피 해변에서는 이 절벽에 여러 별장과 리조트가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말피 해변에는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이 있고, 또 파스텔톤의 건물과 산이 어울려져 있는 포지타노가 유명합니다. 포지타노. 그리고 여기는 또 워낙 고급 리조트들이 모여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금이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휴양지의 느낌이라고 하니 구경을 하고 또 둘러보는 재미는 쏠쏠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말 정말 가고 싶은 투스카니인데요. 아마 이 투스카니도 이쪽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여기를 정말 정말 가고 싶은 이유는 와인. 와이너리를 가보고 싶어서요. 여기는 진짜 푸르른 들판과 또 올리브 나무, 또 포도밭, 그런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스카니는 와인을 맛보고 또 언덕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고 이런 게 투스카니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좀 크고 화려한 도시,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좀 근데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동성이 되는 분께서 가셔야 될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유명한 이탈리아 내 도시와 또 아직은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즐겨가는 곳들을 좀 다섯 가지 추가로 또 설명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탈리아는 정말 많은 그런 도시들이 있다는 걸 저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아직도 못 가본 곳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만 여행을 해도 갈수 있을 곳들이 또 지역마다 다른 느낌, 분위기를 풍기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이탈리아만 하는 여행도 단독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꼭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